둘도 없는 친구 결혼식은 물론 참석하고 축의금 낼 생각입니다만 회사 사람들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걸까요? 독신주의자인데요. 언니 내에서 뭔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. 와 이거 와우. 진짜 고민돼. 고민되네요. 와우 소은씨가 독신주의잖아요. 아니 무슨 소리예요. 아니, 전 태어나 단 한 번도 독신주의라고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. 아니 남들은 다 알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. 저는 20대 중반부터 예. 늘 가정을 꿈꿨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허언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은씨가 네.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.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참 희한하죠. 아, 독신주의자 아니요. 여러분 확실히 오늘 명확히 해둡시다. 예, 예. 저는 놀라지 마세요.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어요. 예. 언제든지 간다? 언제라도. 괜찮은 남자 있으면 간다? 언제라도 콜. 예. 네. 자 그러면은 송은 씨는 사실 반대예요. 네. 이 언니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남 결혼식을 참석을 해. 아, 그래서 모르겠어요. 결혼 그 신부가 너무 부담스러워요. 아 언니 초대도 안 하셨는데 아,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네. 부담될까봐 저 연락 안 했거든요. 야야 내가 너 결혼 안 되는 거 알지? 하면서 되게 큰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저희 그 라디오의 PD 예, 라디오에 예. 큰 경사가 있었잖아요. 이선아 PD와 네? 가수 김영중 씨의 결혼식에 그때 저희가 생방하는 날 때문에 못 갔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거나 이제 돈만 보냈죠. 네. 근데 또 그 부담을 느끼고 뭘 사가지고. 사가지고 왔더라고. 아유 언니 부담스러워서 연락도 안 했는데 아유 뭐 이렇게 축의금까지 주시고 이거라도 좀 받으세요.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표정이 이렇겠어요. 네. 아 왜요? 그냥 저는 마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. 네. 전하는 것 뿐입니다. 자, 이 부분은 네. 약간 반대입니다, 성은 씨가. 네. 자, 그래서 좀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. 그래요. 예. 자, 그 다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. 우리가 이분에게 아, 우리 언니네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딱 정해주면 본인이 정리하기 쉬우니까. 자,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저처럼 독신주의도 아니고 네. 어차피 그러나 사실은 솔직히 확률적으로 네. 제가 결혼을 해서 그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게 될 확률은 적어요. 아, 0.1%요? 네. 그러나 저는 뭐 마음을 전할 뿐이고 그런데 네. 독신주의라고 선호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되겠어요 정말. 그렇죠. 자 독신주의라도 축의금을 내야 한다는 1번 갈게요. 네. 그 다음에 꼭 낼 필요는 없다 2번 갈게요. 네.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유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십시오. 네. 이거 진짜 심각하게 해주셔야 돼요.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십시오. 네. 자 우리 의견 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드릴게요. 당연하죠. 선물 드려야죠. 네. 자 의견 주실 동안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. 이 제 마음이에요. 아 너무 부담스러워 서은이 씨는. 언니 제 결혼할 때는 오지 마세요. 아니에요. 다 줄 거예요. 네. 조규만 다 줄 거야?